2021년 2월 2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바로 헤매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딱 여기다 와! 아! 돌리지 마, 돌리지 마. 그대로 가. 그대로. 그대. 기운 엄청 있어 잠깐 아 뭐가 팍팍 쳐버려 막 와 우와 이것도 바로 확인 아무것도 잠깐만 할매 잠깐만요 어? 할매 혹시 거기 계세요? 와 기운이 그때보다 더 센데 여러분들 두 분이 계십니다. 이전에 한 분 할머니 혼자 계셨으면은 지금은 두 분이 계세요. 할매 잠깐만 혹시 계세요? 거기 계세요? 바로
아, 한혜, 잠깐만요, 한혜. 따님이랑 같이 있습니까? 혹시 따님이랑 같이 있어요? 누구지? 뭐라는 거야? 방금 뭐라고 했어요? 뭐 방금 저한테 달라고 하셨죠? 제 담배 드리겠습니다. 자, 담배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태우세요. 자, 편하게 태우십시오, 할매. 제가 저한테 방금 전에 뭘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. 맞죠? 천천히 태우십시오.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자, 담배 드리겠습니다. 담배로 조금만 화사... 아니요, 아니요. 잠깐, 할머니, 잠깐만요. 제가 원하시는 거 해드렸지 않습니까? 자, 와, 나 기운이 이상 세다. 자, 할아버지, 담배 여기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어, 누구세요? 잠깐만. 아, 저 앞에 못 움직였어, 다리. 우와. 와. 밖에 누군가 지키고 있어. 누군가 지키고 있어, 지금. 할매,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입니다.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편하게 해주십시오.
예, 들어오십시오. 자, 오늘은 저 얘기 듣고 나가랍니다. 무슨 일 있어도 오늘은 얘기를 듣고 가고 싶습니다. 예? 뭐라고요? 다시 한 번. 어? 혹시 앞에 있습니까? 문 앞에. 어디 계세요? 아마 잠깐만요. 이제 화나신 건 아니시죠? 그냥 장난치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.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할아버지하고 같이 계시죠? 예, 나쁘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. 지금 장난은 여러분들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. 할아버지, 할머니. 자, 이제 그만이요. 뭔 소리야? 그는 소리. 오히려 제가 들어 산자에 기운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나가지도 않고 뻐기고 있으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. 오셨어요? 자, 혹시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신 건가요? 혹시 그러신 거예요? 생전에 거동이 좀 불편하셨거나 어떤 앓고 계셨던 지병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, 혹시? 혹시 대답하신 겁니까?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, 혹시?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신 거예요? 그래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? 할머니, 그러면은 제가 혹시 대답하시기 뭐 하시면 무슨 행동으로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어차피, 예. 혹시 여기에 지금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할아버지하고 같이 계신... 아... 할아버지 두 분이 같이 계신 거 맞죠? 혹시 저 이전에 한번 왔었거든요?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? 할매, 그러면 혹시 돌아가신 게 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? 아니면은 혹시 지병? 혹시 앓고 계시던 지병이... 아, 생전에 좀 무슨 지병 같은 걸 앓고 계셨구나. 그러면은 지금 같이 계시는 분, 그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부부셨던 거죠? 그건 대답하기가 싫으신 거예요? 그냥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...
아, 예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뭔가 좀 말보다 사정이 있으시겠죠? 제가, 가긴 할 건데요. 혹시 자식들 계시죠? 자식들 안 계세요? 저 그럼 그냥 나가도 되겠습니까? 제가 혹시 더 드려야 할 말이 있을까요? 저 나가도 되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그때는 꼭 제가 좋은 음식이라도 하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죄송합니다. 더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사를 잘 모르겠습니다.